정말 말을 잘 들으시네요. 15분 만지나니까 와.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는데 제목을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잡아봤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애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디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가 어떤 위치인가? 진심으로 저는 묻고 싶습니다. Where is Jesus?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 질문을 다시 말하면 예수는 누구인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Who is Jesus Christ? 이 질문은요, 인류 역사에 예수님 때부터 오늘까지 인류가 물어온 또한 물었던 그런 대답했던 대답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대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는 과연 누구이신가? 내 인생에 과연 그분은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가? 그게 필요한 질문일까요? 매우 필요한 질문입니다. 매우 필요한 질문.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내 시간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는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타임 테이블에 따라서 움직이셨고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해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타임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해야 할 수가 없었고 그거에 따라서 아주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면서는 아니죠. 예수님이 두려울 일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우리 한 달 전에 요한복음 6장을 마치고 이제 7장으로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7장과 6장 사이에는 약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6장이 시작될 때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유월절. 유월절이 Passover.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요한복음의 theme에서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월절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억하시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였었습니다. 근데 6장이 두 번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이 시작될 때 6개월이 지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용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수콧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출애굽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유대인의 세 개의 명절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세 개가 뭐냐 하면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이 세 개가 가장 큰 유대인들의 명절인데 이때 당시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명절에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과 6장과 7장 사이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예수님 그때 뭐 하셨죠? 요한복음은 침묵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큰 관중들을, 관객들을, 무리들을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제자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갈릴리 북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서는 2만 명씩 막 따라다니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놀라운 티칭이 있고 엄청난 기사 일들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결국에 6장 끝날 때 기억하시죠? 어떻게 끝났는지 다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갔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들을
offended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6장이 끝나고 우리 7장이 시작되는 그 초막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6개월을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키우고 제자 키우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무리를 모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 결국에 기독교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키운 그 12명 중에서 한 명은 가룟 유다 자살해서 죽었지만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기독교 역사는 시작한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많은 군중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7장에 왔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을 잡으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좋죠.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7장 처음에 뭐가 들리냐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저를 죽이려 하더라. 벌써부터 죽이려고 그래요. 7장서부터 19장까지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이 요한복음의 theme입니다. theme. 아니, 21장밖에 되지 않는데 7장인데 벌써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거친 분위기, volatile한 분위기.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1장에서 6장에 그 마음들이 써지기 시작해요. 왜 써지죠? 자기네 위치가,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하는 모든 게, 너희 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다, 잘못됐다. 이 성전을 허물라 하고 성전에 들어와서 막 성전을 다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하시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입지가 흔들리니까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왜 종교인들은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흔들리니까, 내가 서 있는 것들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런 거친 분위기가 점점 에스컬레이트, 점점 더해가지고 그 쓴 마음이 불타는 미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미워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미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Hatred,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죽이려 함이러라. 그리고 8장 끝에 가서는 결국에 예수를 돌을 던져갖고 죽이려고 그러죠. 결국은 죽이려 하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므로 저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1장 끝까지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저를 미워하고 저를 그 죽이려 하고 결국은 죽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한 5개월, 6개월 이제 공부하는데 하나님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미워해가지고 죽여버려요. 우리 인생에 예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7장 시작할 때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 후에, 즉 6장이 끝나고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이제 마지막 갈릴리 사역입니다. 북쪽. 그리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그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십니다. 참 험하게 시작해요. 그렇죠? 감히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데,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까 말씀드린 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이복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와 네 명의 이복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3절, 4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소서. 그리고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스스로 더 드러내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좋게 들리십니까? 나쁘게 들리십니까? 별로 좋지 않게 들리죠? 그런데 이 이복 형제들이,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위해서 하는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을 좀 나타내소서.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세상에 더 드러내소서. 그 영광을 받으소서.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으로 따지면 메인 스테이지입니다. 메인 스테이지. 그렇죠? 메인 스테이지에 가서, 센터 스테이지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기적들을 행해가지고 당신을 좀 드러내소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소서. 당신이 누군지 좀 드러내소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시골에서 숨어있지 말고. 그런데 5절을 보세요. 그 말을 하는 이유를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말을 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 의도는 자기 나름대로 좋은지 모르나 그 생각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은요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의 네이처예요.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나타내소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는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아까 벌써 설명했죠. 하나님의 그 careful한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미리 자신을 드러내서 저 사람들의 앵거를 더 프로보크해서 당신이 미리 돌에 맞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예수님 움직이셨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왜 너희를 미워하지 못할까요? 세상이 구하는 것하고 똑같은 걸 구하니까. 그게 뭔데요? 내 영광. 이거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하고 똑같은데 세상이 그 형제들을 왜 미워하겠어요? 세상이랑 똑같은데. 그런데 저들이 나를 미워하나니. 여기 미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희의 죄를 드러냅니다. 너희 악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희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그 Feast of Booth,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태버네크를 짓고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죠?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기적으로.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우리 다음 주 얘기할 건데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진짜 목소리를 다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리라. 그러면서 성령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초막절에서 뭐를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습니다. 우리 실로암이라는 노래 있죠. 실로암에서 그 대제사장이 물을 떠다가 매일 뭘 했냐면 그 제단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 물을 뿌렸습니다. 그게 뭐를 하는 거냐면 마치 광야에서 아무런 물도 없고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사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리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죽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죠? 상상이 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만 명이 모여있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모여있는 가운데 인류를 향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는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초막절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차지 아니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며칠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약 한 사흘 나흘 더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리 하시더라. 자꾸 사람들한테 드러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우리 솔직히 어떤 걸 좋아합니까? 드러나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걸 좋아합니까? 드러나는 거 좋아하죠? 아닌 척 하시지 마시고 드러나는 거 좋아하죠. 내가 드러나야죠. 우리 아이들이 드러나야죠. 우리 가족들이 드러나야죠. 우리 교회가 드러나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입니다. 아까 왜 우리의 영광을 구한다고 그랬죠?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드러내는 것만 좋아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만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가 하러 오신 이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그렇게 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왜? 내가 내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내 영광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Where is he? Where is Jesus?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찾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수군수군거림이 많아. muttering, grumbling. 그 두 가지 opinion이 있었는데, 저는 좋은 사람이다. He's a good man. 좋은 사람이다. 또 하나는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게 하는 속이는 자다. 라는 두 가지 opinion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세상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무하마드와 부다와 그 좋은 그런 좋은 선생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politically correct하고 사람들을 offend하지 않고 굉장히 듣기 좋은 표현입니다. 좋은 사람. 예수는 좋은 사람입니다. He's a good teacher. He's a good moral man. 굉장히 많이 듣는 그런 철학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은 선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람을 깎아내려도 이렇게 깎아내릴 수가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의견은 뭐였냐면 아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이다.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두 개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C.S. 루이스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민하는 그런 무신론자였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는데요, 진짜 무신론자였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갖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C.S. 루이스라는 20세기의 그 변증학자죠, apologist. 진짜 세계적인 사람인데, 옥스퍼드 대학의 그런 교수인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하고 성경을 읽어봤어요. 그냥 신약을 쭉 읽고 내린 결론,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결론이 있으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C.S. 루이스가 한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요한복음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짐 보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가지 절대 불가한 게 있는데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이건 절대 불가한 일이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가 가리킨 모든 가리킴과 그가 가리킨 모든 주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좋은 사람인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좋은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들리십니까? 아니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나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이다. 그게 좋은 사람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전혀 아니죠. 내 죄가 다 사하였다. 그게 좋은 사람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가르침과 모든 주장은 egocentric character.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리키시고 주장하셨어요. 그게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나 모든 가르침이, 모든 주장이 자기가 중심에 있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렇죠? 그런데 그 아주 그 유일무이한 특별한 관계는 자신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밖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부를 때 특별한 그런 호칭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아바, 아바. 그게 에라메이크로 아빠라는 뜻입니다. 대리,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아빠 그러는 말입니다. 에라메이크로 아바 그랬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유대교의 그 공기로서는요 절대 불가한 일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고 잘못 부르면 그 blasphemy 그래갖고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뿐만 아니라 나를 믿고 신뢰하면 너희들도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여러분은 좋은 사람으로 들리십니까? 그게? egocentric한 캐릭터,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그 본질의 주장이 그 가장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일곱 번이나 자신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Ego am I. 나는 여호와인데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좋은 사람 같이 들리십니까?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또한 저는 구약 성경 전체가 자기에 관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 몇천 년 뒤의 사람인데 지금 존재하는 분인데 모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성경 전체를 다 풀어주시면서 나에 관한 것을 풀어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입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회당에 들어가면 레바이들이, 랍비들이 앞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읽다가 말고 예수님께서 그 스크롤을 딱 내려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성경이 이루어졌다. 너희들이 보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너는 you must follow me. 좋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인류를 다해서 전 세계적인 evangelistic 그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죄를 용서한다. 어떻게 감히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나쁜 짓을 했다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 수 있지만 온 세상을 향해서 죄진 것을 어떻게 용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그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몇 번이고 자기가 openly 아주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8장이 저는 클래식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극치의 극치인 것 같아요. 유대인 그 지도자들과 그렇게 막 이제 논쟁이 생겼는데, 어떤 논쟁이 생겼냐면 결국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우리가 죄인이냐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네가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그러냐. 그렇죠? 어떻게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그러냐. 내가 아브라함에 있기 전에 I am 하시면서 자신이 창조 전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픈히 말하십니다. 좋은 사람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가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손을 두고 말려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것 나를 보고서 믿느냐? 나를 보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각이 깨어나셔야 돼요, 지금요. 인류 역사의 모든 인류는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을 언젠가는 여러분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아닙니까? 두 번째 옵션은 뭡니까? 예수는 남을 속이는 사기꾼이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하면서 남들을 속였어요. 만일 예수님이 속이고 사기꾼이었다면 무지무지하게 잘 속이고 잘 속이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진짜 속이는 자고 사기꾼이었다면 진짜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할 수는 없고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천국에 간다고 그러고 거짓말을 했으면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낸 사람 아니에요. 그런 나쁜 진짜 분이라고 그래야 될지 놈이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네. 그렇죠? 사기꾼이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새 데케이드를 시작하시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좋은 분? 사기꾼?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marveled,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 놀랐어요? 예수님이 너무 멋지고 너무 깊이 있고 너무 권세 있고 너무나. 근데 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뭐를 보고 놀랐을까요? 껍데기를 보고. 껍데기를 보고 놀랍니다. 많이 모이는 거 보고. 그렇죠? 그런데 놀랐어요.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학교를 국민학교도 안 다닌 문맹인데 어떻게 이렇게 글을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보이십니까? 내 가르침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리고 17절 18절이 오늘의 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죠? 구원받은 자들.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보세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아는 게 먼저 옵니까? 행하려는 그 의지가 먼저 옵니까? 의지가 먼저 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먼저입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게 먼저입니까? 살고자 하는 의지가 먼저입니다. 그걸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신 겁니다. 한번 아멘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 아무런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왜? 죄의 네이처는요, 나밖에 모릅니다. 나의 영광밖에 모릅니다. 내 가족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파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18절이 오늘의 키입니다.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누가 그렇게 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참된 분이에요.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막 박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타임테이블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진짜로요. 예수는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내가 원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십니까? 들리시죠?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 예수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십니까? 즉, 예수님이 나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전부입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왜 사람들이 죽이려 했죠? 예수님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threatening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미워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미워한다고 할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진리를 듣기 싫어하십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를 아끼십니까? 아니면 미워하십니까?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을 외치는 자를 아끼십니까? 아니면 듣기가 싫으십니까? 귀찮으십니까? 졸리십니까? 아니면 미우십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혼 속에 예수가 어디 계시느냐? 기도하겠습니다.